I believe you. Ready? Daddy, look out! Kick in the door. Kick. And then the car calls.동안 머물렀던 이 다이아몬드 시티 플레이스 411호 짐 다 쌌고요. 두 달을 이 집에 있었다. 아, 떠나기 아쉽네요. 이제 체크하러 갑니다. 저는 저 건너편, 길 건너편 여기서 한 걸어서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호텔로 옮겼어요. 가격 협상이 안 돼가지고. 예, 그렇습니다. 유튜브 하나, 에피소드 13, 태국 에피소드 걸어두고 체크아웃 하고 오겠습니다. 지금 가는 그 호텔은 제가 여기 태국 와서, 아니 베트남하고 태국 통틀어서 가장 자주 갔던 식당이에요. 태국 와서 가장 많이 왔던 식당이에요. 이게 바다야. 바다야. 촬영은 자주 안 됐을 거예요. 왜냐하면요, 거기가 이제 노점 비슷한데 파리가 너무 많아요. 음식에 달려드는 파리가 아니라 이제 종아리 쪽을 파리가 물어. 그래서 하나 take away. 여기 오시면요, 베트남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take away 이런 못 알아들어요. take away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저기 나 저기 take away. 그 식당 바로 옆이에요. 걸어서 한 30초. 체크하러 가겠습니다. 그린 하우스 맞습니다. 일찍 왔어요. 출발하고 말해. 원래 보통 호텔들 1시 아니면 2시쯤에 이게 체크인 해주는데, 저는 거의 대부분 숙소들 그거보다 일찍 가서 좀 뻗어버리면 그냥 눈치껏 넣어주더라고요. 그리고 분위기는 이렇습니다. 그리너리 하우스. 약간 여기도 감성이 있어요. 1박에 500바트 2만원 정도죠? 호텔 1층 로비 여기 라운지에서도 저거를 할 수 있고, 뭐 맥주가 더 보일 수 있고. 10바트가 무슨 의미지? 아, 저기 가게? 보스. 마누라 보스. 스탭? 마이 네임 이즈 함. H-A-M 함. 목. 마이 네임 목. 목. 예스. 목. 예스. 마이 웨이 스탠스. 나이스 미치유. 계약할 때 2층이었는데 6층 줬어. 6층에 비어. 그러니까 그쵸, 전망이 훨씬 좋죠. 여기가 이게 총 몇 층까지 있죠? 층까지 밖에 없네. 맨 꼭대기 층을 줬어. 어제 2층 잠깐 보고 갔는데 괜찮더라고요. 깔끔했어요. 사마디까? 6 어디까? 어허! 유튜브까? 오, 나이스! 청소하는 아가씨들. 여기 나이스까? 키를 이렇게
꽂아야지 전기가 들어오는 또 그런 데입니다. 오, 운치 있어. 바로 이 퀸 베드가 아니라 킹 베드예요. 선풍기. 냉장고 마음에 든다. 엄청나게 크네. 지금까지 가봤던 베트남 여행 통틀어서 태국 냉장고 가장 큽니다, 이거. 예, 이렇구요. 이게 야외가 있더라고, 야외. 이렇게 테라스를 주는데, 나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. 오호, 뷰는 이렇습니다. 다 내려다 보이네. 오, 괜찮다. 뭐? 아, 아니네. 난 좀 수영장이 이 호텔 건 줄 알았는데, 이 호텔 게 아니네. 옆 호텔 거네. 화장실 이렇습니다. 깨끗하죠? 깨끗합니다. 준비되어 있고, 이게 리모델링을 한 것 같다. 최근에 이걸 다 바꿨네, 새 걸로. 맞다. 깔끔합니다. 깨끗해. 좀 뭐야? 모기 잠그. 괜찮네. 열어놓자, 시원하네. 오랜만에 이분의 가게 와서 매운 음식 먹고 싶어가지고요. 주문을 했는데, 이름 몰라. 이 집도 메뉴가 없어요, 적힌 게. 아무것도 없어, 메뉴. 적힌 거 없이 그냥 손님들 먹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, 그 다음번에 와서 그걸 주문하고 이런 식이거든요. 오늘 지금 제가 주문한 음식은 빠따 빠오는가? 라고 하는 건데요. 빠따 빠오는가? 라고 하는 건데, 뭐 각종 야채랑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, 이 집이 가격이 조금 있어요. 이 집은 보통 60부터 시작합니다. 근데 양이 좀 많아요, 이 집. 그리고 계란으로 하나 얹으면 70하고요. 지금 이것도 60입니다. 이름은 빠따 빠오는가? 시동 걸고 있어요. 테이크어웨이. 오케이. 테이크어웨이. 아, 이런데. 옷 갈아입었네. 저희 어머니 아니고요. 이모인 것 같아. 이게 이모 엄마는 요즘 안 보여요. 아버지는 새벽에 한 한두 시 정도 지나가면 맥주 한잔 사고. 아, 여기 웬만하면 자리에 앉아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, 이 자식들이 여기 자리를 다 꼭 차지하고. 나한테 묻더라고, 이걸 넣을까 말까. 뭔지 몰랐는데, 나 야채 좋아하니까 그냥 다 넣어. 이 집은 소고기예요. 다른 집은 소고기 안 쓰거든요, 다. 근데 이 집은 이게 소고기가 이렇게 있어. 해산물을 주로. 근데 사실 그 BBQ 비하면 비싸죠, 여기도. 저기 앞에 검은 모자 쓰신 분이 태국 떠나고 난 뒤에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그냥 썰을 풀게요. 저는 이 동네에서요,
술을 파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. 태국. 상관없어요. 이분과 알고 지내면요. 다 언제든 살 수 있어요. 언제든. 그냥 어떻게 해서든 갖고 와요. 가격은 편의점 가격 받습니다. 그러니까 큰 병으로 60바트면 이분한테 살 수 있어요. 모든 술을. 자, 음식이 다 완성됐습니다. 이게 바타바오까오? 까파오누아? 바타카오누가? 까파오누아? 바타카오누아? 오케이. 저는 포장해서 갔는데 여기 잠깐 음식 하는 거 기다리는 사이에 모기가 씨 한 열 방 물렸어. 어, 죽겠네. 고쿤 깜빰. 이게 이제 방금 사온 빠따빠오까오라고 하는 겁니다. 기존에 이분의 가게에서 먹었던 그 소고기 덮밥이 조금 간장 베이스에 좀 톡 쏘고 매운맛이었다면 이거는 이것도 간장 베이스인데요. 비주얼이 좀 다릅니다. 이게 그 뭐라 그러지 저거? 브로콜리? 그런 것도 있고요. 야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. 60바트. 계란 후라이는 없습니다. 손님도 먹는 걸 봤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이걸 한번 먹어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지금이 6시쯤 됐거든요. 저녁. 영상 편집하다가 뭐가 이래 시끄럽냐 나왔더니만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난리 났어. 그러니까 이게 저녁에 이제 이전에 다이아몬드 시티 직원들이랑 고기를 또 먹으러 가거든요. 그 삼부자 레이디보이 이쪽 길로 쭉 가면 돼요. 그러면 그 무카타 집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예, 제가 방향 감각이 있거든요. 이쪽으로 쭉 가서 가면 돼요. 근데 아까 잠깐 걸어봤는데 이 골목 안에요. 지금 저기 보이는 이 아가씨들 집 같은 이런 집들이 한 집 걸로 한 집이에요. 해 떨어지니까 더 난리네. 와, 텐션 좋다. 지금 한 2시간 저러고 있어요. 이제 오픈한 모양이다. 텐션 좋다. 성공했어. 와우. 49분 9시에 그 친구들이랑 또 무카타 무카타 발음이 무카타? 무카타? 다양하게 발음하더라고요. 여기 위치는요 여기를 찾으면 돼요. XJYTE 라고 하는 여기를 찾으면 돼요. 이거 뭐 명소 같아요. 이쁘거든요? 특히 밤에 정말 예뻐요. 네온 사인이나 이런 것도. 근데 사람이 없어. 차랑 오토바이 거의 주차장이에요. 사람이 없지? 저기 뒤에 몇몇 분들 축구 보고 있는데 테이블에 뭐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앉아있어요. 축구한다. 어쩌나다 싶은게 왜 사람이 없지? 이제 길 건너면 바로 그 집이에요. 여기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뭐가 유명하다는 거지?
남의 빠져. 남의 남자 지금 이게 등에 빅 적혀 있어. 빅. 이름이 빅이에요. 빅. 지난번에 이 친구 나랑이 팔찌를 못 대쳤어. 소고기 뷔페구나. 아, 됐네.